그 유물 안에는 실은 많은 유물로서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내용적 가치도 있지만 형태적, 또 구조적, 그리고 그 시대적 가치. 단순하게 오염물 하나만이라도 그거가 갖고 있는 역사성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그 역사성을 가능한 저희가 보존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보존 처리를 하였습니다. 이런 유물들, 이런 도면들 하나가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존 처리를 통해서 또 다른 현대 포니2가 될 수 있는, 그러니까 포니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